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드리고 좋은 소식을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주운. 오늘은요, 성주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성주운맞이에 대해서 모집하는 내용을 담아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서 어느 집에 이렇게 살게 되죠. 어딘가에 집을 짓고 살게 되는데요. 이 집에 터가 있습니다. 터. 터를 터줏대감이라고 하죠. 이 터에 터줏대감이 있고요. 이 터에는 터줏대감과 더불어 가택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택신. 그리고요, 가택신은 곧 우리가 성주신으로 보는데요. 성주는 대주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제일 어른은 대주, 아버지, 장남, 자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옛날 말에 뭐 가만사성 이런 말 있죠. 그 말이 이렇게 비롯이 된 거라고 보여져요.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대주가 편안해야 가족이 편안하고, 가족이 편안해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성주라는 거는 이 본연의 가택신을 성주신이라고도 하지만 이 집안의 대들보를 우리가 성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주가 어떠한 나이가 됐을 때 성주신이 발동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회생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이 가중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을 다 성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떤 때에 우리가 성주가 들어왔다, 성주운이 발동을 한다, 성주신을 받아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나이적으로 본다면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만 20살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부모의 운 반, 본인의 운 반으로 해서 살아가는데, 만 20세가 넘으면 오롯이 본인의 사주의 팔자의 기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20세가 넘어서 첫 번째로 오는 운이 27에 오는 초년성주운입니다. 27에 초년성주운이 와요. 비로소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주운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7 다음에 37, 47, 57, 61, 77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놓고 봤을 때 6번의 기회가 온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점사를 보거나 뭐 이렇게 철학관에 가더라도 운이 들었네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손님 운 들어오셨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운을 놓고 봤을 때 1년이면 12달이 있어요. 12달에도 띠가 존재합니다. 1월달은 무슨 띠, 2월달은 무슨 띠,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서 12달을 관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1년 1년도 12띠가 돌아가면서 12년을 채우면 또 다시 자축인묘로 시작이 되는 또 12띠가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2년 주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봤을 때, 손님 운 들어오셨네요, 올해 운이 참 좋으세요, 그랬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12달이 전부 좋은 사람은 드물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3-4월이 좋네요, 아니면 7-8월이 좋네요, 아니면 5-6월이 좋네요, 아니면 상반기가 좋은지 하반기가 좋은지 이런 식으로 몇 달 몇 달이 있을 뿐이지 1년이고 12달이 다 좋진 않아요. 또 어디 가서 봤는데 올해부터 2-3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2, 3년 동안 그런 운이 물론 돌기는 하지만 좋아지긴 하지만 3년 내내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요, 이 성주 운이 되는 건요, 27, 37, 47, 57, 61세 환갑, 그리고 77세에 오는 이 성주 운은요, 10년씩 관장을 해요. 27세에 받은 성주가 37까지 타고 가면서 이 운을 타고 간다. 그리고 37부터 47까지 이렇게 10년씩 관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운의 작용을 하죠. 운의 어떤 효염을 보죠. 이 효염을 발휘를 하는 게 10년씩 관장을 하더라. 10년씩 효염을 보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근데 선생님 도대체 성주운이 뭔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요즘에는 성주운이라는 거를 저는 문성운이라고 표현을 해드려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죽는 것도 문서예요. 아파트를 뭐 부동산, 아파트나 집이나 부동산, 어떠한 이사, 뭐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요.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고 나오는 것도 문서고 집을 이동하는 것도 문서고 직장을 변동하고 이동하는 것도 문서고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서가 수많은 문서가 활약을 하고 존재를 하는데 겪고 살게 되는데 이 문서가 결국은 금전 재물이다 이거죠. 문서를 잘 잡아야 내가 부자가 되고 문서를 잘 내놔야 내가 부자가 되고 또 내가 상대방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해야 부자가 되고 또 자식 간에도 궁합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자 되는 자식이 태어나면 또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태어나는 것도 문서지만 돌아가시는 것도 문서로 봤을 때 이 운이 너무 강할 때는 호사다마라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나쁜 게 먼저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왜? 기운이 강하니까. 이 성주운이라는 기운이 너무 강하게 밀려오다 보니까 내 그릇을 다 채우기도 전에 엎어지더라. 그래서 뒤집혀간다. 거꾸로 운이 들었다고 어디에서 보니까 아 운 들었어요 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보니까 운 들어왔대 57세. 아 제가 뭐 좀 해도 될까요? 사업 좀 해도 가게 좀 차려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근데 하면 그 해 망해. 1년도 안 돼서 망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주가 뒤집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성주가 뒤집히는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성주가 뒤집히면 거꾸로 운이 들어왔는데 운을 못 받게 되고 운이 거꾸로 뒤집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을 잘 받아야 돼요. 올해 좋은 운은 올해로 끝나고 올해부터 뭐 내년까지 좋아요, 2, 3년이 좋아요 하는 거는 2, 3년 안에 끝나겠죠. 그렇지만 이 성주운이라는 건 10년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27에 받아놓은 성주가 37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무수히 많은 이 문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문서들이 옳은 문서, 바른 문서, 금전재물이 되는 문서로 가라고 이 성주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주운을 받는 분들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 27, 37, 47은 잘 모르세요. 잘 모르고 지내. 이런데도 잘 몰라. 근데 47, 57, 61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인생도 겪을 만큼 겪으시고 인생에 뭐 희노애락 풍파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데도 또 다니기 시작하십니다. 연세가 그 정도 돼야. 근데요. 그런 분들은 인생의 풍파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같이 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이걸 좀 빨리 알았으면
10년 전에라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죠. 모르는 것보다 빨리 아는 게 좋지만 지금이라도 아는 건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27이나 37에는요, 부모님이 모르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분들을.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철부지잖아요. 뭐 회사 다니든 공부를 하든 잘 모르잖아요. 본인 앞가름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27, 37에는 부모님들, 부모자가 많이 챙겨주시는 운을 받는 자녀분들이 많으시고 47, 57, 61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본인을 위해서 받는 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운이 쌓아놓은 공덕은 운을 한 번, 두 번 받는 거는 공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은데요. 예를 들면 27부터 27, 37, 47, 57 이렇게 네 번을 운을 받아온 사람과 아무것도 모르다가 57에 딱 한 번 받은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27, 37, 47, 57 받은 사람과 57에서 한 번 받은 사람은 이 운의 크기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7부터 차차로 쌓아간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27부터 37을 타고 가면서의 인생, 37부터 47을 타고 가는 인생, 47부터 57을 타고 가는 인생이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치만 57에서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풍파를 많이 겪다가 57에서 거의 이렇게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힘들어서 그때라도 받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거죠. 그렇게 운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한 분이라도 빨리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만약에 올해 37살이야. 근데 37살에 올해 운이 1월 1일 날 땡 해서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해 37이신 분들은 올해 성주운을 받으시는 게 맞는데 운은 1월 1일 날이 됐다고 올해 운이라고 1월 1일 날 땡 하고 스타트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와서 서서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올해에 37의 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올해도 받으셔도 되지만 작년에 가을부터 9월달, 10월달 음력이에요. 9월, 10월부터 운이 점차점차 시작되는 꼭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 벌써 받으세요. 그럼 거꾸로 내년에 37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 36. 근데 그분들은 내년에 성주운 받으셔야 되죠. 근데 내년에 성주운을 받지 말고 지금 이제 9월이에요. 음력으로. 음력 9월인데요. 음력 9월부터 지금 운이 벌써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운을 받으신 분들은 벌써 6개월을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다른 37에 받으신 분들보다 내년에 받는 37 같은 동갑이라도 그때보다 나는 6개월을 먼저 가는 거예요. 운을 먼저 내가 차지해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을 먼저 받아놓고 가면 일하는 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올해 나이 27, 37, 47, 57, 61, 77세도 해당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내년에 성주를 받으시는 분들 지난 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거는 끝이에요. 만약에 올해 27인데 내년 가서 어머 작년에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올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내년 거를 올해 지금 6개월 전에 받는 건 가능해. 하지만 올해 끝난 거를 내년에 받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27, 37, 47, 57, 61, 77세가 본 성주에 해당이 되지만 그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스물여섯, 서른여섯, 마흔여섯, 오십여섯, 육십, 칠십여섯. 이분들도 성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음력으로 9월인데요. 여러분, 음력으로 9월달, 10월달에는 이런 재수 운맞이를 많이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음력 3월, 음력 9월에 재수맞이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달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 달의 기운이. 9월달, 10월달, 3월달 이런 달의 기운이 다른 때보다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또 이런 운을 받으면 운이 배로 온다, 뭐 이렇게 운이 크게 온다, 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9월달만 되면 너무너무 운 받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너무너무 재수꽃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운의 흐름상 단기간으로 가는 것도 그해 그해에 운을 받으면 좋겠지만 없는 운을 퍼올 순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10년을 관장하는 운은 놓치지 마르셔라 이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 돼서는 못 받는 운이잖아요. 10년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 못 받으신 분들은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 힘드시죠? 다른 운은 존재하겠죠. 중간중간에. 그치만 그 크기가 다릅니다. 성주운이라는 크기와 1년짜리, 2년짜리 운과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성주만큼은 꼭 받으셔라. 꼭 놓치지 마셔라 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간에서 우리 신도분들 어머님들한테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아픈 자손, 그리고 이렇게 풍파가 많은 자손, 사주가 신약해서 이렇게 많이 신가물에 눌려있는 자손들은 제가 생일불공을 꼭 드리세요 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성주가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 나이를 항상 체크를 해요.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밟아 나가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언제가 어떻구라는 거를 체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도 말씀해 드려요. 내년에 엄마, 따님, 아드님 성주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꼭 지키세요. 근데 저도 미리는 말씀을 드려도 그때 가서 또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이 성주만큼은 다른 운은 몰라도 다른 운은 올해 없으면 내년에 아니면 그 후년에라도 언젠가 오는 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의 크기가 다르고 그 운의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주 운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드려요. 어머니 지금 성주 들었어요. 꼭 받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세대가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뭐 얼굴도 모르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본인들이 행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 기운이 또 저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이 행복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어려운 세상에 정말 왜 금전재물도 내가 자꾸 저축을 해야 어떤 횡재수라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저는 횡재수라는 단어가 제일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횡재수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놈의 횡재수는 다른 걸 또 뺏어가기 때문에 전혀 절대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요, 금전도 저축을 해서 불려나가듯이 이 운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런 운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콩고물이 반드시 자손에게도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준만큼은 꼭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번 성주맞이는 단체로 이렇게 제가 행사를 또 모집하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남들하고 섞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 물론 추천드립니다. 그치만 형편이 안 되는데 놓치기는 싫어요. 아, 이거 어떡하죠? 좀 어떻게 적은 금액으로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행사에 같이 동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주음 받으셔서 10년 동안 그 운을 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연희금 꽃대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청껏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 전화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단체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지금 음력으로 이번 달이 9월 달인데요. 9월 달에 행사를 모집을 해서 10월 초에 할 예정이에요. 음력으로 10월 초에.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또 제가 이제 공지가 나오면 또 한번 이제 영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이렇게 공지를 해드려서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일사가 또 다른 일사들이 많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를 굉장히 길게 잡아서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모집 기간을 잡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9월달 안에 음력으로 9월달 안에 행사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9월 달이면은 거의 뭐 한 3주 정도? 2, 3주 남았나요?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요 시간 안에 2, 3주 안에 모집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꼭 참여하셔서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금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8월 12일, 양력으로 8월 12일 토요일날 진행하는 행사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저번 달에 6월 달에 운맞이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호명해드린 띠분들이 돼지띠, 범띠, 양띠, 원숭이띠, 개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이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돼지띠에서 53세 신해생 그리고 65세 기해생분들 그리고 범띠에서는 50세 갑인생 62세 이민생 그리고 양띠는 45세 기미생 57세 정미생 원숭이띠는 44세 경신생 56세 무신생 68세 병신생분들 개띠는 54세 경술생 66세 무술생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라는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이분들도 이번 운맞이에 물론 이제 해당이 되시고요. 그때 6월 달에 못 받으셨는데 지금 받아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운이 열려가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운을 서둘러 받으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분들 외에도 운이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놓치면은 올해가 또 가면 안 되니까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돼지띠 분들은요, 53세와 65세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요. 그때 65세 기해생 분들이 거의 뭐 인생의 마지막 운이다. 왜냐하면 이 돼지띠 분들이 내년부터 악삼재에 듭니다. 내년 본인의 생일달, 1월달이신 분들은 1월달부터, 5월달이신 분들은 5월달부터 본인의 생일달 음력으로 본인의 생일달부터 삼재 바람이 들어선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기해생분들은 내년부터 삼재가 시작이 되는데 66, 67, 68, 69를 거쳐서 70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운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운들을 받으세요 라는 제가 메시지를 드렸어요. 물론 이 돼지띠 분들 중에도 굉장히 강하게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는 약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주팔자
글자에 따라서도 운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분들은 운을 받아서 더 운을 채워가시라는 의미이고요. 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운을 더욱더 살려가시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운맞이를 하는 거죠. 그 65세와 53세 돼지띠분들 외에도 제가 조금 이번에는 돼지띠분들 중에 두 나이대를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29세 을해생 돼지띠분들이랑 41세 개해생 돼지띠분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을 짚어보니까요. 29세 을해생분들은요. 9수임에도 불구하고 운이 세차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운이 굉장히 큰 문서운으로 들어오더라. 그러면 29세에 이제 예를 들면 빨리 혼인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혹은 아기가 태어나시는 가정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은 본인이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이직이나 승진이나 이렇게 이동 변동수가 좋게 들어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41세 이 돼지띠분들도 굉장히 운이 좋게 들었는데 이분들 또한 문서운으로 작용을 한다. 어떠한 본인의 이제 결혼이든지 아니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승진수나 이직이나 뭐 본인이 영업이나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회사를 차린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모든 게 이제 문서로 작용을 하는데요. 어떠한 이런 부모에게 됐든 어떤 이런 유산, 재산에 대한 문서도 조금 강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이다라는 게 이제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41세 계해생분들은 이런 금전운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굉장히 활약을 활발히 될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근데 이게 이제 계해생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돼지띠분들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삼재바람이라는 거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운을 살려서 가셔라.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좋다가 마라, 이렇게 하다가 마라, 되다 말았어 라는 표현들을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이라는 거는요, 세상을 살면서 기륜화복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는데요. 그중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쁜 게 이제 이 사주의 팔자에도 나타나듯이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고 같은 개해생이든 같은 을해생이라도 다 사주 팔자에 따라서도 다르게 운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짚어보려면 개인의 사주를 넣고 생년월일을 넣고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점과 영점을 보게 되는 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다른 운이 활약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운이 활약을 할 때는 운을 좀 받아가야 되는데, 같은 나이래도 운이 다 다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할 수 있는 이 운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조금 약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운을 받아서 이 운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운이라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이라는 거는 저축과도 같다. 내가 살아가면서 저축을 틈틈이 해놔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당장 쓰고 싶을 때쓸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들어왔던 이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이 운을 받아놨다가, 내가 조금 침체되는 시기에 혹은 안 좋은 시기에 이 운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운을 받아 놓는 것도 허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돼지띠분들도 전에 신해생과 기해생 분들 외에도 29세 을해생과 41세 개해생 분들이 이 문서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분들은 꼭이 운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운맞이 꼭 하세요.
다음은 뱀띠분들인데요. 이 뱀띠분들도 전체적으로 이 나이대가 운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 뱀띠분들이 이 운을 실감을 하지 못할 정도의 미비한 운이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어떻게 또 살려가느냐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잘 살려보자는 건데요. 이 중에서 나이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47세 정사생분들, 이분들은 7세가 붙는 성주 운이 들었습니다. 이 성주는 나중에도 이제 후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문서의 작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47세 정사생분들이 굉장히 운이 많이 들었다. 또 59세 을사생분들이 운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47세 정사생분들을 잠깐 짚어드리자면 이분들은 여자는 남자 복이 없고요. 남자분들은 또 여자를 복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수도 많고요.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호래빗살, 뭐 갑옷살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좀 독수공방, 외로운 살들을 지니신 분들이 많더라. 그리고 이제 자꾸 깨지라는 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일이. 내 뜻대로 나이는 이제 벌써 47이나 됐어요. 내일 모레면 이제 50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조금 미비하게 운이 지금까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제 100세 시대니까 지금부터 이제 인생의 후반부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부를 잘 쌓아가세요. 워낙에 튼튼하지 않은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잘 튼튼하게 다져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못하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7세 정사생분들은 올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운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던 운이 들었다. 그러니까 꼭 운을 챙겨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9세 을사생분들인데요. 을사생분들은 아홉수에도 들으셨지만은 올해 운이 들으셨어요. 아홉수도 아홉수인데 을사생분들이 운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을사생분들이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과 나쁘신 분들이 확연히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을사생 참 운이 좋은 분들이 많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 을사생 친구들이 다 별로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좋은과 나쁜 게 확연히 다르다. 확연히 조금 이렇게 색깔을 띠더라. 그분들의 특성이 을사생 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9세 을사생 분들도 이렇게 중요한 운이 들은 해운년에 운을 차곡차곡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이 뱀띠 분 들이요. 작년, 재작년까지 사실은 이제 삼재였죠. 삼재였는데 작년까지 나가는 삼재가 재작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 본인의 생일달을 넘기면서 이제 삼재가 정말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발목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들으면 운 들었다 그러는데 운이 활약을 못하고 또 뭔가가 되지도 않고 미적미적하게 뭐될듯말 듯하게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뭔가 이렇게 성에 안 차게끔 흘러갔다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말 깨끗하게 새로운 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이 운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1세 개사생 분들인데요. 연세가 이렇게 있으신데도 뭐 100세 시대라 그런지 운이 굉장히 왕성하게 들었습니다. 47세 정사생 분들 못지않게 71세 개사생 분들이 운이 굉장히 크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문서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서라는 거는 본인의 이런 재산도 문서지만 연세가 이렇게 되시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어떠한 이제 자손들이 뭐 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제 생명이 태어난다든지 어떠한 이런 문서운이 새롭게 또 열린다고 보여지니까 71세 개사생 분들도 운을 꼭 받으셔서 100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다음은 이제 소띠 분들이세요. 이 소띠 분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근면 성실의 대표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일만 해야 되나? 여자도 일복이 많고 남자도 일복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근면 성실하더라. 그리고 더 일복이 많고 책임감이 강하더라. 그래서 소띠 분들, 소띠 여자들이 복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 지키려는 책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떠한 가정을 지키고 금전을 재물을 지키는 이런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금 허튼 짓만 하시지 않는다면 요행수만 바라지 않는다면 재산은 축적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부동산 땅 이런 땅의 문서 터의 문서가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벌으시면 꼭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투자라는 거는 어떠한 요행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 요행수가 없는 분들이 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돈이 다 나가요. 또 아니면은 자기가 허튼 돈이 들어오면 자기의 목숨값을 대신하거나 이렇게 건강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집안의 우환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근면 성실하게 모으셔서 부동산, 이 땅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 땅을 보실 때에도 터를 보실 때에도 항상 문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이 들었으니까 내 맘대로 막 고르는 땅이 다 복이 있으리라는 법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액땜을 하려면 돈이 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터를 보실 때에도 반드시 짚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띠분들은요, 전반적으로 운이 좋으신데요. 그 중에서 27세 정축생분들이 이제 또 7세 나이죠. 성주운이 들었고요. 이분들은 올해부터 굉장히 이제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예요. 가 만사성. 성주가 편한, 이 성주라는 거는 가택신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뒤에서 말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짚어지게끔 돼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이 가택신을 뜻하는데요. 이 가택신이라는 건 집안에 이제 이런 신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가택신, 집안에 어떠한 신이 편안해야 이 성주가 편안하다. 이 성주라는 거는 집안의 대들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집안의 대들보는 가장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가장이라는 거는 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가 편안해야 또 밖에서 일이 잘 되고 밖에서 일을 잘하고 와야 가족이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성주가 흔들리면 대주가 흔들리고 대주가 흔들리면 가족이 전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성주가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다. 이 발동을 하는 시기가 7세 나이가 붙은 때에 발동을 하는데 17세까지는 부모스라에서 미성년자로 있기 때문에 발동을 하지 않 않는다. 왜냐하면 부모의 밑에서 미성년자일 경우 20살까지는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운이 반 그리고 부모의 운이 반 이렇게 50% 50%에서 100%로 살기 때문에 본인의 운값을 다 못한다. 20세가 지나서 비로소 27세에 초년 성주 운이 처음으로 큰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 37세는 잘 모르고 지나가죠. 근데 이렇게 27, 37, 47, 57, 그리고 61세, 77세에 들게 되는데요. 이 나이대에 좀 알만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거의 57세나 60세가 넘어야지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신 후에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게 정말 와닿는구나. 맞구나 라는 거를 인제사 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50세가 넘고 60세가 넘어야 아 이 말뜻을 알아들 그러시고 운 맞이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7세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야만이 27세에서 37세, 또 37세에서 47세, 47세에서 57세 이렇게 10년 주기로 성주운이 발동을 해서 움직이는 이런 원리가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올해 운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한 2, 3년 운이 좋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 해운년이 좋거나 뭐 1, 2년, 2, 3년만 운이 이렇게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주 운이라는 거는 27세에 시작돼서 37세까지 10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27세 운 받았는데 올해 뭐 좋은 게 없네요. 그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청주운이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27세 받아서 바로 이 운이 활약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활약을 점점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게 27세 받은 성준이 37세까지 활약을 하기 때문에 발복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서를 쥐게도 되고 풀게도 되는데 모든 문서를 오른 문서, 바른 문서, 금전되는 문서로 승화시키는 라는 의미에서 성준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운이라는 거는 때가 있죠.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올해 운이 들었는데 내년에 가서 작년에 운 들었다고 들었는데 좀 이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때 운이 없으면 놓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운이 뒤집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운이라도 다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주운이 들었는데 사망하시는 분들도 최악의 경우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운이 뒤집혀서 오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런 분들이 37세 정묘생과 61세 계묘생 분들이 더더욱이 조금 뒤집혀서 들어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들어오신 분들은 운을 좋게 이렇게 승화시켜서 가시면 되는 거고 안 좋게 뒤집혀서 들어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운이 뒤집혀서 오시는 분들은 바로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운값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맞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더 좋게도 하지만 나쁜 거를 이렇게 뒤집히는 운을, 그것도 운이거든요. 운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맞이라는 걸 해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거는 본인의 이 사주에 따라서 이렇게도 작용하고 저렇게도 작용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지나면 안 되는데, 이 27,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런 나이대, 이 나이대에 들으신 분들은 이때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27살에 들어온 성주는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28살이 돼서, 그때 못 받았는데 좀 아쉽네요. 생각하면 생각해서 자꾸 머리에 남고, 아무래도 받아야겠어요. 그러면은 10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37 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이 넘고 60이 넘어야 비로소 이제 이런 걸 깨닫게 되듯이 이 나이대의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모자에서 많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본인들만 운 받지 마시고 요즘에는요 엄마 아빠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요 자식들보다 본인들 먼저 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27세에 한번 받아주시고 또 37세에 받아주시고 이렇게 47세에 받아주시고 차곡차곡 운을 저축해 드리면 어떠한 재산보다도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돈으로 남기는 재산은요 금방 없어져요. 하지만요 운으로 남겨주는 재산은요, 그거를 또 승화시키기 때문에 그 운값을 어떠한 금전보다도 크게 발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을 꼭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띠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운이 좋다. 27세 정축생 분들, 39세 을축생 분들, 39세 을축생 분들은 이번에 삼재팔란을 지나면서 가정이 깨지라는 수가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39세 을축생 분들은 3, 4년 전부터 가정불화가 많이 이렇게 도드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이 동안에 3, 4년 사이에 이혼이 들었든지 아니면 결혼을 안 하고 연인 사이는 깨져 있던지 이렇게 깨지는 수에 들으라는 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아홉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까지 이 소띠분들도 뱀띠분들과 마찬가지로 삼재이셨기 때문에 삼재팔란을 재작년에 끝나는 삼재팔란이 작년 본인의 생일달까지 발목을 잡았다. 근데 올해는 다시 새로운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띠 분들 또한 올해의 운이 기운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고 이 냄새도 바뀌고 모든 빛깔이 바뀌고 모든 느낌이 바뀝니다.
기분도 바뀌는 게 운이에요. 기운이에요. 보이지 않는 운이 기운입니다. 여러분들, 운맞이가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강도가 나타나면, 제가 흔히 쓰는 표현인데, 강도가 나타나면, 강도다. 나를 벌써 해치기 전에 알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갈 뭐 타이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 기운이라는 거는요, 나를 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나를 칠 때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운을 다루는 게 우리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좋을 때는 점사 안 보시잖아요. 안 좋을 때.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무슨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꼭 점을 보시죠. 그럴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안 보이는 기운을 다루는 게 바로 운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할 때는 또 믿으시고 또안 좋다고 할 때는 또 풀어가시는 게 현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띠분들은 39세 을축생분들도 올해가 9수지만 이 기운이 바뀌었다. 이 운의 기운의 색깔이 바뀌었다. 많이 운맞이 하셔라. 앞으로 40세가 되면서부터 운을 활약해서 이 발복을 해서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51세 개축생분들 또한 운을 들으셨는데 이분들은요. 제가 진짜 너무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띠 나이대 중에 한 분인데, 왜냐하면 51세 개축생분들하고 제가 인연자가 많아요. 근데요, 이 51세 개축생분들이 참 다사다난, 예를 들면 정말 인생의 필름 같은 이런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이 개축생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을 얘기하다가 제가 약간 이렇게 감정이 복받쳤었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에. 근데 이분들은 정말 대개가 이렇게 본인의 마음처럼 인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력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다. 그리고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되는 일이 없더라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반드시 이 51세 개축생분들은 반드시 말년운이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이 사실은 언제부터 강하게 오냐면 53세가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53세, 55세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발복의 시기가 들어오는데 사실은 50세부터 운이 활약은 했다 이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느낌조차도 모르게 티도 안 나게 운이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운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운조차도 살려가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미비하게 움직이지만 이 운을 살려야지만이 52세, 53세를 타고 가면서 운이 더 발복을 할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꼭운 받으시려는 거 용기들 되세요. 다음은 이제 63세 신축생이신데요. 이 소띠분들 중에서 27세 정축생분들과 63세 신축생분들이 운이 굉장히 제일 왕성하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63세 신축생분들은요, 금전재물이 많이 모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이런 재물운도 있지만은 어떠한 이렇게 조금 평탄, 예를 들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소띠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져지는 이런 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뺏기는 게 별로 없고, 내가 만약에 10개를 벌어서 5개를 뺏겨도 5개는 남는다는 거죠.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51세 개축생분들은 10개를 벌어서 7개, 8개 뺏기고 2개 남을까 말까 한다면 63세 신축생분들은 그렇게 반 이상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재물이 그래서 축적이 되는데 63세 신축생분들 많이 달리셔야겠어요. 올해부터 또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셨습니다. 운을 꼭 받아가세요. 다음은 75세 기축생분들인데요. 기축생분들은 죽을 고비도 이번 삼재를 통해서 많이 겪으셨을 테고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뭐 연세도 있으시 어떠한 이런 사고수에도 많이 노출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그것도 조금 잠잠해질 때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운을 받으신다면 건강으로 이어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띠는 이렇게 운이 괜찮게 들으셨으니까 운들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용띠분들인데요. 용띠분들은 지금 삼재이십니다. 지금 현재 삼재예요. 눌삼재라고 하죠. 눌삼재에 해당이 되시는데, 눌삼재 중에서 이 용띠분들, 삼재이신 용띠분들 중에서 운이 굉장히
좋게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꼭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6세 무진생 분들, 48세 병진생 분들은 굉장히 복삼재에 들으셨다. 이 복삼재의 의미라는요, 우리가 삼재는 나쁜 거잖아요. 삼재팔란이라고 했어요. 세 가지 재앙과 여덟 가지 난인데, 이 삼재팔란을 겪고 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복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이 삼재바람 안이 삼재일 때, 우리가 삼재바람, 이 삼재를 탈 때, 금전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 모이는 돈은요, 삼재 때 모인 돈은 평생을 간다 그러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아니면 그 돈이 남습니다. 평생 가도록. 어떠한 때는 운이 많이 들어와도 들어온 돈이 자꾸 나가게 되죠? 근데요, 이 삼재 때에 들어온 돈은요, 굉장히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삼재 때에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용띠분들 중에서 36세 무진생 분들과 48세 병진생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다. 복삼재에 해당되십니다. 그러니까 돈들 많이 벌으세요. 뭐 하시고요? 운 받으시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성주운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요. 27세 정축생 분들, 37세 정묘생 분들, 47세 정사생, 57세 정미생, 61세 계묘생, 77세 정해생 분들이 이 성주운에 해당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년을 살면서 6번의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운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성주운은, 저도 무당이지만 성주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저희 가족들도 성주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죠. 왜냐하면 경험을 했으니까. 성주운 받아서 금전재물이 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정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갓집들 이렇게 신도분들도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운보다도 10년을 타고 가는 성주운은 꼭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놓치면은 좀 아까워요. 왜?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주운만큼은 정말 땡빛을 내서라도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꼭 받으세요. 이렇게 성주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7세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성주운이 들으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성주운이 7세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한 나이가 적으신 분들, 6세 나이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도 성주운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때가 됐다. 아무 때나 받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받을, 왜냐면 이렇게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초에는 이 27, 37, 47, 57, 61세, 77세 이분들만 받으시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다음 해운년에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가능하시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26, 36, 46, 56, 60, 76세 이분들도 해당이 되십니다. 이분들 중에서 46세 무호생 분들하고 60세 갑진생 분들은 운이 안 좋으세요. 또 7세 나이 중에서 37세 정묘생 분들과 61세 계묘생 분들은 수가 좀 사납습니다. 올해 굉장히 수가 사납습니다. 이런 분들이 운이 뒤집혀서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인데요. 이거를 바로 잡는 것도 운 맞이입니다. 그러니까 운은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없는 걸 퍼오는 게 아니라 오는 운을 맞이하는 게 운맞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운을 맞이하세요. 그리고요, 발복하셔서 부자 되세요. 오늘은 운맞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양력으로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한 열흘 남짓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8월 10일 목요일까지 신청 접수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준비물 있으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또 신청하신 다음에 제가 준비물에 대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둘러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들 신청 접수 많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금 꽃대신 인사드릴게요.